안녕하세요. 이번에 러셀 부천에서 공부해서 2018 수능 평균 4등급대에서 2019 수능 평균 1.3등급으로 향상한 남병진입니다. 러셀 부천학원은 일반 독서실과는 차별적으로 제공해주는 자습관 전생 관리 시스템과 단과 강의실과 자습관이 한 건물 내에 있다는 장점이 저의 재수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답답하고 좁은 재종반의 시설과 달리 러셀 부천의 바자관은 넓은 책상과 스탠딩 책상, 그리고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공기정화 식물숲과 공기청정기까지 학생들의 공부에 최적화된 시설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칸막이로 되어 있는 독서실과 다르게 러셀 부천의 바자관은 개방형으로 되어 있어 학생들의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통해 더 자극받으며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러셀 부천 단과 선생님들은 수업 이외 시간에 1대1 질의응답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취약점을 완전하게 보완해 주신 점이 좋았는데요. 특히 제가 가장 도움이 되었던 수업은 초성민 선생님의 개념 수업이었습니다. 수학에서 고생을 많이 하던 저에게 6월 평가원 시험에서 100분이 99 성적표를 안겨주셨던 분인데요. 단순히 수학 교과 개념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흔히들 착각하는 5개념이나 교과의 공식을 타파해주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실전 시험에서도 당황하지 않도록 한 문제에 여러 가지 풀이를 보여주신다는 점이 더욱 좋았습니다. 저는 러셀 부천학원의 승강반 제도가 정말 좋았습니다. 러셀 부천의 승강반 제도는 제가 6월 평가원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승반하기 위해, 그리고 9월 평가원 시험에서 강반되지 않고 더 높은 반을 가기 위해 더 치열하게 공부하게 해주었던 자극지였습니다. 바자관에서 공부할 때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균형 잡힌 식단, 다양한 메뉴와 함께 맛까지 겸비한 음식들, 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주말에는 급식을 먹지 못해서 아쉬울 정도로 급식이 정말 좋았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 러셀 부천 학원 내에 설치된 와이파이가 원활하게 작동되어 있어 공부에 더욱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에 더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 접속이 차단되어 있어 더욱 공부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취약 과목은 영어였는데요. 1년 동안 겸손한 자세로 모르는 단어는 모두 암기하고 기출문제와 EBS를 병행하며 공부해서 원점수 37점 향상이라는 결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러셀 입시 담임 박진혁 선생님은 운동하였습니다. 1년 동안의 입시라는 기나긴 레이스에서 학생들이 발 아프지 않게 보호해주고 앞으로 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재수하는 동안 항상 옆에 계셔주셔서 너무 든든하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러셀은 해결사였습니다. 저에게 필요했던 단과 수업과 자습 시간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학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재수 생활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끝날 때까지 모자란 저를 함께해주고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